아니 전 총선이라서 못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말았어요. 네. 누가 가르쳐주세요. 날? 오늘은 가슴 하는 날, 오늘은 하체 하는 날.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근육은 많이 안 붙어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서 생활한 지 5년짱 오해가입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로는 서울 대부분 많이 가봤고, 대구 촬영 때문에 대구 쪽도 가봤고, 또 부산도 가봤고, 강원도? 네, 그쪽도 가본 것 같아요. 아직 제주도를 못 가봤어요. 그게 정말 아쉬워요. 네, 처음엔 서울. 그냥 저는 사랑에 빠졌죠. 네, 너무 진짜 두근두근 걸렸어요. 너무 한국을 좋아하는 마음에 와가지고, 그때는 눈이 많이 왔었는데 진짜 와보고 싶었던 곳에 오니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아름다웠죠. 저는 이제 예전에 경복궁 야간 개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가가지고 밤에 경복궁이 엄청 라이트업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딱 올려봤을 때 이제 되게 이쁘게 모양들도 그려져 있고 너무 감동을 받았고, 이렇게 경복궁 뒤쪽을 보니까 광화문 이렇게 있고 건물, 현대적인 건물도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느낌과 요즘 느낌 이렇게 동시에 보니까 진짜 울뻔했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예뻤어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아무래도 전 도쿄에서 태어나가지고 좀 도시적인 느낌을 선호하긴 하는 것 같아요. 여행으로 좀 자연 있는데 많은 데를 가는 건 좋아하는데, 좀 길게 여행으로 가고 싶다 하면 좀 도시적인 곳을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강남역은 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지하상가 너무 좋아해요. 옷도 보고. 예. 지금 20대, 30대 한국에 여행 오는 일본 친구들도 보면 먼저 예쁜 카페 많이 찾아봐요.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한국 카페 진짜 인테리어도 잘하고 넓고 약간 메뉴들도 예전에 비해 너무 좀 많이 예쁜 거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인스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인스타 감성? 감성? 그건가?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남동 그리고 성수동 그런 데가 많다고 들었어요. 영남동에 있는 카페였는데 그 빵이 많이 팔고, 네, 빵 많이 팔았어요. 빵이랑 이제 케이크 같은 것도 팔고, 그런 카페가 되게 예뻤던 기억이 나요. 제 인스타 보면 몇 개나 카페도 나와요. 네, 근데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해가지고, 네, 근데 너무 괜찮았어요. 네, 가끔 그래요. 친구들 만난다 하면, 이제 그 동네에서 인기 카페 막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네, 찾아보기도 해요. 요즘 만화 카페는 인기 많다고 들었어요. 친구가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좀 못 가는 상황이라서 못 가봤는데, 강아지 카페는 가본 적 있어요. 강아지랑 놀면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나중에 저는 강아지 키우는 게 꿈이라서 강아지를 키울 수는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대부분 저도 그렇게 느끼고 친구들도 그렇게 하는 게 공간 활용을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장도 높고 이렇게 큰 카페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와가지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빠져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먹고, 왜냐면 단 거는 매일 먹기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단 거 먹고 싶다 하면은 저는 카페 모카? 네, 카페 모카도 마시고, 그리고는 초콜릿 종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닐라 라떼도 좋고, 네, 그런 것들 많이 마셔요. 근데 텀텀도 네, 근처에 많이 있어가지고 텀텀도 가는 것 같고, 체인점도 너무 좋지만 한국에서는 개인 카페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 거기 있으면 한 10m 걸으면 토카페가 있어. 근데 그런 데가 그 마스터들이 좀 자기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면 잘 커피도 만드시고 고를 수가 있어요. 어떤 커피 종류를 마시는지도 고르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인슈페나 같은 크림이 위에 올라가고 있는 것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찜질방 너무 좋아요. 그게 진짜 신기한 게, 저도 뜨거운 거 잘 참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 이모분들이, 언니분들이 진짜 얼마나 참는지, 전신 땀을 흘러갈 때까지 이렇게 하고, 또 약간 신기하게 이걸 얼굴 잘 가리고 뭐 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다 가르쳐 주시고 뭐 해가지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들어가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계란이랑 식혜 너무 맛있고 좋아요. 지금도 가고 싶어요. 그 밥까지 먹고 가요. 찜질방 밥 맛있는 데 많아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그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세는 모래시계가 한 번
반 정도까지. 아, 알아요. 그것도 일본 사람들을 감염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드라마에 이렇게 귀엽게 나오잖아요. 아니, 좀 통손이라서 못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말았어요. 네. 누가 가르쳐주세요. 사우나? 사우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목욕하는 습관이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집에서 매일매일 목욕해가지고 반신욕도 하고 막 그래요. 아! 그 서로 템 밀어주기!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처음엔 더 아는 사람끼리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좀 템 밀어주실 수 있어요? 하면은 템 밀어주고 그러면 해주면 또 템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런 것도 전 많은 문화의 하나이지 않을까요? 네. 대형마트. 일본에도 대형마트는 있긴 한데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네. 처음에 원 플러스 원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가져가니까 또 하나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지? 했는데 하나 가져오면 하나 더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나 가져갔죠. 이마트 가봤고 코스트코는 가봤는데 코스트코는 일본에도 있는 것 같고 이마트, 네. 저는 요구르트 같은 것도 좋아하고 음료도 좋아하고 거기 팜 같은 것도 팔더라고요. 피자도 사본 적 있어요. 피자도 사보고 또 시식도 하고 좀 뭔가 만두 같은 거 먹어봤어요. 네, 만두. 맛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도 그래요. 네, 저는 어릴 때 엄마 따라가가지고 시식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대형마트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저는 뭐 주택가에 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작은 마트 정도에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마트, 대형마트라기보다는 뭐 백화점 차, 대형마트 뭐 몇 개나 있죠. 근데 이마트는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쯤에는 물건 팔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 약간 밑에는 마트가 있고 또 위에는 약간 옷가게도 있고 다 하고 약간 백화점이랑 플러스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물건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과일이나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동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가족들 사는 돈은 좀 싸게 파는 게 많고 대형마트는 아무래도 조금만 가격이 올라가지 않나. 근데 요즘에는 막 그 악플들 있잖아요. 뭐 마켓거리든 쿠팡이든 해가지고 되게 싸게 집까지 오는 구매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네. 헬스장. 네. 그거 한국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일단 헬스장이 너무 많아. 그리고 사람들 운동을 너무 많이 열심히 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일본도 많이 운동하는 사람 많아졌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들이 더 운동하는 사람 많고 헬스장도 비용이 훨씬 싼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오늘은 등 하는 날, 오늘은 가슴 하는 날, 오늘은 하체 하는 날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근육은 많이 안 붙어요. 많죠. 네. 헬스장 한 3면에 한 면은 다니는 것 같던데요. 네, 2면에 한 명? 네. 그런 것 같아요. 공간을 많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카카오! 네, 카카오페이가 할 수 있고 기프티콘! 기프티콘으로 선물 됐을 때 사람들 선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고맙고 신기했어요. 네. 네, 있죠, 있죠. 네. 신안에! 신안에?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도 계좌 이체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모바일로 해요. 왜냐면 해외에 있으니까 일본에서 뭐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하면 통화할 일 많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있으면 일본 계좌에 있는 걸 해야 되니까 인터넷에서 다 해요. 제주도! 제주도로 가보고 싶어요. 네. 부산도 또 가고 싶어요. 분위기는 일본과 한국 건물이나 도시적인 느낌은 서울이랑 뭐 도쿄 좀 비슷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좀 또 역시나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약간 높은 건물도 많잖아요. 그리고 집도 아파트 막 이런 게 많고 또 길이 좀 넓은 것 같아요. 차선이 좀 넓고 일본은 이제 주택가는 그냥 하나만 있는 집이 되게 많고 높은 아파트 뭐 지진도 있고 막 하니까 좀 높은 건물은 한국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약간 아기자기한 건물이 일본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요, 제가 한국에 와서 가보고 놀랐던 장소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땠어요? 재밌으셨어요? 만약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